오늘 배울 거는 크레센도 페달이에요. 그러니까 페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라바리바라바라바 여기 크레센도 되는 부분 있죠? 거기 이제 페달 표시가 있네. 그쵸? 이거 표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했어요, 표시를. 크레센도 페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댐퍼를 밟게 되면은 이제 증폭되는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요. 네, 그죠? 저 뭐지? 그 페달 밟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오르스만. 시작. 어깨 내려요. 아니, 이게 커야 되는데. 봐봐. 모자라요. 저 스타카토가 아니고 악센트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도까지 나서 E플랫까지 가야 돼. 이게 아니고 오시죠? 길어요, 이거는. 그거는 너무 길죠? 그냥 놔야지, 시작. 그렇지. 다시 둘, 더. 그렇죠? 네? 아, 모자라. 이게 모자란다니까? 같잖아. 이게 무슨 크레센도야? 점 들어서. 이거 소리 뜨잖아. 봐봐. 이거 소리 떠. 그거 손 어떻게 해야 돼? 손을? 네, 아니 내려야지. 내려야지. 그다음 다시 한번 시작. 다시. 다시 한번. 아니 들어서 내리라니까. 손 내리고 그렇지. 아, 손 소리 왜 저러니? 같이 합시다. 예, 같이 시작. 아니 이게 아니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근데 이게 무슨 문제야? 무슨 문제지? 아니 모자라 도가 모자른다고. 그렇지 손 지금처럼 손 내려야지. 봐봐 손 들어봐요. 그래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쳤어 아까. 영상을 확인해봐요. 영상 줄 테니까. 이렇게 치면 소리가 가벼워져. 다시 한 번. 시작. 내려. 모자라. 더 커야 돼. 더 크게 해봐. 그렇지. 다시 한 번. 하나. 그렇지. 아까보다 나. 왼손만. 시작. 같이 해볼까? 시작. 페달 없어요? 아니 저와? 이 커야 되는데 안 맞잖아. 이게 안 맞아. 여기까지 나와야지. 다시 시작. 그래서 아, 아니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갈 거야. 왜냐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메초포르테는 아니에요. 메초 피아노 정도 칠 거지. 메초포르테라고 적혀 있지만 왜냐면 딱 하고 난 다음에 작게 칠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뭐야 이거 왜 안 나와?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이거 또 이렇게 치니까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 내리라니까. 이것만 해봐. 이리 와. 힘을 주고 쳐야지. 내리면 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힘을 주고 치고 그다음 내리는 거야 손을. 그렇지. 아까보다 나. 그렇지. 아니 나는 이거 쳐야 되는데 내가 치면 못 치죠? 네. 자, 안 치는 거야 나는. 다시 한번 연결 시작.